네, 그럼 지금부터 2021 소셜 디자인 리크루팅 오프닝 데이에 참여하는 혁신 기업 8개 중 나머지 3개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나머지 3개사는 테스트웍스, 이지테스크, 와이다츠입니다. 기업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과 함께 각 기업의 채용 담당자님들로부터 기업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웍스 기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스트웍스는 IT 기술 기반의 사회 혁신을 추구하고 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STEM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포용적 고용을 통해서 다양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와이다츠 기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더츠는 그 치매 예방 러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에 위해서 로봇이 만드는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테스크 기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테스크는 비대면 업무를 시간제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알바를 찾아서 매칭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일회성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의 육아 도우미, 청소 도우미처럼 일주일에 한번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이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업무 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에 쫓겨 직접 진행할 수 없을 때 시간제로 사무 대행을 의뢰하시면 실무 담당 서포터를 매칭해서 업무를 대신해 드리는데요. 원격 지원, 실시간 화면 공유 등을 통해서 서포터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인구직의 새로운 세상 이지테스크에서 만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혹은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게 있을까요? 먼저 와이다츠 이사님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대표님이 저주사명을 따고 싶은 친구 위해서 칵테일식 만들어 썼습니다. 대표님 팀원들 사기 증진을 위해 자비로 기획한 회식인데 클럽에서 술을 파는 것처럼 팀원들이 주문하면 칵테일을 만들어 주는 회식으로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네, 칵테일 회식 진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직원분들을 위해 칵테일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나요? 네, 만들었었는데 근데 맛은 좀 그럼 네, 다음은 테스트웍스에서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직원 중에 청년 직원 중에 이사하고 싶어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고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빌려줄 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어서 대출할 수 있는 이제 은행 직원을 좀 연결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되게 좀 특이하게도 그 가등기,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계약을 하고 와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또 나중에는 또 계약할 때 직접 찾아가서 이모인 척을 하고 꼼꼼하게 법률 문제를 좀 해결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게 된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그 직원의 사례나 혹은 뭐 병원을 같이 간 적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청각 장애인 분이 이제 독립으로 가구를 형성해서 이제 혼자 살 경우에는 약간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고민 상담한 직원이 청각 장애여서 그런 도움을 줬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지테스크 대표님도 한번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창업학 석박사 하면서 한 10년 동안 멘토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습관적이기도 하고 저희 그래서 직원들의 향후 미래의 스타트업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멘토링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멘토링을 직접 하신 그런 사례를 짧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네, 그 창업을 할 때 사실은 꿈의 크기와 자기가 이제 에너지가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무언가 작은 거 하나를 만들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그 다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동기부여를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곳 또 있을까 싶은 각 기업 담당자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각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혹은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소셜 임팩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네요. 먼저 테스트웍스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테스트웍스에서 좀 그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다양성과 이제 기회 제공인데요. 이제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럴 기회를 얻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테스트웍스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업 취약계층한테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좀 더 저희가 사회적 가치의 목표를 두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기회 제공에 좀 초점을 두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이전에는 그 경력 단절 여성 혹은 발달 장애, 청각 장애라는 특정 계층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본인 당사자들이 느낄 때 본인들이 취업 취약 계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규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취업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좀 다르게 그냥 뭐 청년인데 뭐 경력이 부족해서 스펙이 좀 부족해서 혹은 내가 약간 시니어는 아니지만 준 시니어인데 경력은 있는데 경력이 좀 단절된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나 네 그래서 취업 취약 계층이라는 표현을 아마도 제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테스트웍스의 뭔가 기업의 철학도 느껴지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와이다치에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와이다치는 처음에는 치매 예방 러버로 회사를 성립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드라마틱컬리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 부담, 사회적 프레셔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5회부터는 저희가 발달 장애 도움 될 수 있는 로봇을 개발 예정입니다. 와이다츠는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 예정 그 목표입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로봇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하신 로봇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저희 로봇은 그 인지 종재 치료라는 그런 치료법은 담하고 있는 로봇이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치매 경증 어르신들 로봇이 하고 활동하면서 그래서 인지력 향상시키기 그런 로봇이고요. 그래서 그 로봇은 저희가 어르신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로봇이 보고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르신의 성취감 그런 거는 높일 수 있고 더 자신 있게 재미있는 노년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로봇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인지 향상을 위한 착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지테스크의 비즈니스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들의 많은 애로사항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 뭐 1인 기업, 중소기업들은 직원의 잦은 이직 그리고 이런 직원들의 재교육 비용, 이탈 시 인력 대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비 부담은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그 기회조차 그러니까 상호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죠.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고정비를 부담하는 것은 스타트업들에게도 역시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쪽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시간제로 매칭을 해드리고 과업별로 매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지테스크가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의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고정비를 감당할 만큼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재교육 비용이나 뭐 이탈 시 인력 대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멀티 인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지테스크는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과업별로 세분화하여 한 가지 업무만 잘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제 근로자 역량을 향상시켜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 징검다리를 마련해서 기업과 취준생, 경력단절 여성 등의 동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 네. 매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매칭 사례가 있을까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말 이거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고객의 어떤 이야기나 사례가 있었을까요? 고객분들은 사실 큰일이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맡길 곳이 많은데요. 잘잘하게 나의 일을 한두 시간 잠깐씩 봐줄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부탁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한두 번은 부탁을 해도 여러 번 부탁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저희 서비스가 시간제로 이제 서비스를 해드림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하게 한두 시간씩 일처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사업의 추진 속도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사업의 추진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객의 목소리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오늘도 묵묵히 사회의 변화를 위해 힘써주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각 기업에서는 어떤 직군의 디자이너를 채용할 계획이고 어떤 업무를 그분들이 하시게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테스트웍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테스트웍스에서는 UX, UI 디자이너를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 AI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또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 가공 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 툴들을 UX, UI 디자이너가 리서치를 통해서 사용성을 고민하고 또 구현과 런칭까지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로 입사하시게 될 디자이너분이 가장 먼저 하시게 될 일은 어떤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아마 플랫폼이나 툴에 대한 UX, UI 디자이너들이 가장 먼저 그 고민하고 같이 함께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구체적인 설명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럼 와이더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한 디자이너를 채용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사람을 돕을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비전을 by 2029, 10 billion robots will be delivered. 현재는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인데 회사 설립 후 20년 뒤인 2039년에는 약 10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39년까지 100억 대의 로봇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회사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로봇은 인간에게는 어떤 존재 될 수 있는지, 어떤 가치 줄 수 있는지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는 한계 없는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제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 맞는 3D 모델링 스킬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로봇과 사용자의 UX 디자인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분 채용합니다. 네, 기업의 방향부터 어떤 부분의 직군을 채용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채용하시게 될 그런 디자이너 분들의 가장 중점적으로 볼 역량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일단은 상상력 부분을 중점을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상상해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좀 한계적인 거 있으면 예를 들면 계속 예전 거 상상해서 만든 거라면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회사가 미래 앞서 갈 수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는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는 그거가 일단 디자이너분을 고려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는 나중에 엔지니어들하고 싸우면서 가면 돼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생각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지테스크에서도 어떤 직군의 디자이너를 채용하실지 그분의 업무 어떤 것일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지테스크에서는 UX UI 디자이너를 뽑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요. 기존의 홈페이지에 서비스 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협업 툴이나 뭐 시간 관리 기능, 업무 의뢰, 진행 및 프로세스 자동화 기능들을 첨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비자의 니즈를 담은 디자인을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고객 의뢰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 업무 부분을 많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퀄리티 관리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채용될 디자이너분께서 가장 긴밀하게 협업할 동료분들이 어떤 분들이실까요? 저희가 지금 그 UX UI 기획자가 같이 함께 새롭게 출근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기획자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잘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 기업에서 채용 예정인 디자이너의 분야와 입사 후에 하시게 될 일들까지 모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자들을 통해 가장 많이 받은 사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아무래도 구직자분들이 기업의 복지, 근무 환경과 근무 형태, 또 입사 후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먼저 테스트웍스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테스트웍스에서는 아마 수평적 조직 문화가 이제 제일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대변하는 것이 저희가 선택 출퇴근,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비어데이를 제공합니다. 아까 이제 근무 시간에 이제 저희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술 마실 수 있냐는데 저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제 5시, 4시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비어데이가 그 냉장고 안에 이제 맥주가 좀 계속 있고요. 주류 몇 가지가 있어서 뭐 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직원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제 교육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성장을 독려하는 것이 테스트웍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수평적 조직 문화라고 말씀하셔서 직원분들 사이에 서로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는 그냥 님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희 그 직원들도 다 저한테 뭐 노정아님, 정아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칭까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와이다츠에서도 회사의 자랑거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회사는 자랑거리 꽤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자면 예를 들면 회사 회식 때 술 강요하지가 않다. 사무실에 로봇 청소기가 있다. 그리고 라면 무료 제공하다. 점심 식사 같이 하는 문화 있다. 외국인 팀원이 많아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로봇과 콘텐츠 개발, 임상 연구까지 업무 스펙 트럼이 원래 넓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회사에 외국인들이 많으면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회사 저 포함하고 외국인 3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국어는
재수병?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상은 아마 문제가 없고, 그래서 영어를 아니면 중국어, 스페인어 따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희랑 대화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지테스크에서도 네, 자랑거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지테스크는 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인재가 아니어도 멀티인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는 점, 그리고 다른 데서 학습하신 거 저희 회사에서 마음껏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렇게 열어드리고 새로운 시도를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도서 구입 등은 무조건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간식 같은 것은 당연히, 그리고 작은 사무실에도 불구하고 커피 머신도 네, 제대로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최근에 혹은 가장 인상 깊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직원분의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지금 그 천여 명의 서포터들이 같이 저희 시간제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업무 자체를 저희 정직원뿐만 아니라 그 서포터 분들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교육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그 프로그램 등을 같이 공유해 드린다거나 유료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린다거나 공부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는 한 가지 일만 할 줄 아셔도 업무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또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다음 주에 다른 또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 학습해 보시겠습니까? 했을 때 만약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같이 교육으로 또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충분히 누려야겠죠. 이렇게 기업들의 대표적인 복지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이 기업들의 어떤 복지들이 추가가 될지 모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각 기업 담당자님들이 나중에 채용될 미래의 디자이너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웍스 담당자님,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테스트웍스는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싶은 역량 있는 디자이너는 꼭 저희 회사에 도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와이다츠에서도 미래의 디자이너 분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더츠는 로봇 회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선생님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계 넘어지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관심 많고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면 와이더츠에 지원하세요. 지원자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테스크에서도 마무리로 예비 디자이너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11월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일자리들을 보시면 그 단기 노동 위주의 시장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뭐 배달, 택배, 그리고 뭐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등 노동 위주였는데요. 저희가 이 시장의 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 위주로 해서 글로벌 진출할 때는 유럽, 미국 등 인건비가 비싼 국가로 저희 사무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수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노동에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저희 서포터분들도 미래에 더 나은 사무직을 꿈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시는 훌륭한 일을 하시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기업 담당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테스트웍스, 이지테스크, 또 와이다치와 함께 진행한 생생토크쇼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